축하해! 하지만 가자 좀 조용해야 된다. 왜? 더워서 문 열어놓고. 아, 네. 어 이제 시작했어. 나요. 이제 들었어. 난 이제 들었어. 한번 더 했다 시작했다. 어 나름 화려한데? 그러니까 어, 괜찮아. 아니 안 보이잖아 내 거는 왜 안 보이는데? 아 이거 이거 이거. 양창을 하나. 됐다 됐다 보인다. 이 형. 근데 화질이 왜 이래? 너무 좋은데? 아니 화질이 너무 좋은데. 저희가 보진회를 맞이해서 가운데 분 실화이 가운데 분 실화이 되게 완전생 같다요. 강두식 헬로키티야. 저희가 5주년을 맞이해서 저희 놀러 왔습니다. 단체 왔습니다. 여행을 왔습니다. 오. 이거 내돈내산 여행, 내돈내산 파티 꾸미기, 내돈내산 음식 사기, 내돈내산 부위라 꾸미기는 그래도 그 IBW에서 아 후원해주셨어요. 네, 후원해주셨어요. 팬팀에서 후원해줬어요. 음식과 여행은 내돈내산이 그래서 저희가 보너스의 내돈내산 데뷔 여행 5주년 여행? 데뷔 기념 여행. 그치.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정말 저희 다섯 명이서 왔거든요. 이 모든 걸 저희가 꾸몄다. 보통이 아니야. 그동안 저희 생일 라이브와 기념일 라이브를 책임져 주셨던 스태프분들의 노고에 정말 감사드리는 진짜 말씀을 너무 드리고 싶고요. 풍선 부는데 불렀어. 아, 너 풍선 안 불었잖아. 띵 빠지라. 아, 마지막에 불렀어. 뭔 소리야? 배꼽 보여. 저거 내가 했어. 알았어. 저 내가 했어. 아니. 배꼽 너도 보여. 저의 폐활량에 굉장히 놀랐어. 아, 둘 다 어제와 죽는 줄 알았어. 그래서 저희가 기념해서 열심히 열심히 놀다가요 열심히 열심히 준비를 해서 그래서가 켰습니다. 그 달님들과 저희가 행복하게 놀고 있는 모습을 보시면 그래도 좀 좋아하시지 않을까. 사실 조금 더 일찍 오려고 그랬는데 너무 오래 걸려. 준비도 오래 걸렸고 음식 사고 뭐 반납하고 이러니까 너무 시간이 오래 지났더라고. 그래서 좀 늦었지만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저희 오늘 사실 그동안 뭔가 1주년, 2주년, 3주년, 4주년 다 뭔가 달님들이랑 직접 만나는 기회도 있었지만 근데 말 끊어서 너무 미안하지만 7분 남았으니까 우리 초부터 볼까요? 좋아. 난 사왔으니까 좋아. 어때? 어? 그래서 손절 안 해요. 밀면 되잖아. 어? 7분 남았다니까? 뭐 어때? 안 돼. 빨리 59분에 59분에 어? 59분에. 7분 남았다고 불자고. 아니야 얘기 타면 얘기. 맞아. 쟤는 지금 불안하다. 왜 불안? 야 제이, 네 인생을 그렇게 살지 마. 생일이든 기념일이든 다음날 우리 모두가 축하하는 마음만 있으면 축하한 거야. 맞아. 아니야. 야 한 명씩 너, 일어나서. 나 눈이 너무 피곤해. 권희 산타가 이 사준 이거 우리 달림들한테 자랑하고 오세요. 뭘 자랑해? 너무 갑자기 하면 안 보이지 않아? 그렇지. 아니 그 정도까지 괜찮아. 설사야 돼. 저는 어? 어 뭐야? 나 분명 시나몰을 그 형 거 형 거 아니야? 나 사실 두 개 샀는데 시나몰을 말고 흰둥이 가졌다. 네. 에? 잘했어. 아니 흰둥이가 너무 갖고 싶어가지고 인터넷에 S라지 사이즈가 있길래 샀거든. 형 근데 흰둥이 좀 탐나지 않아? 벗어. For you. 아 저 잘 때려. 미친 거 아니야? 자 그다음 원장 선생님 일어나 주세요. 아 뭘 일어나? 잠깐 야 빨리 일어나 줘. 나의 말 잘 듣는 아기 고양이 일어나야지. 아, 아 배고파 치킨 빨리 먹어. 아이 귀여워. 앉아 이제. 뚱. EV 아니 원래 피카츄 사주려고 했는데 피카츄 잠옷이 너무 색깔이 안 예뻤어. 그리고 나 마음에 들어 이거. 그립톡이랑 형 배경화면을 책임졌던 자만 보자. 맞아 자만 보. 짠. 좀 작아. 나도 작아. 미안해. 나도 최대 사이즈. 나도 작아. 난 진짜 작아. 난 딱 맞아. 나 미안해. 팔 안 그래도 걷었잖아. 넌 라지야. 그러니까 라지네. 딱 맞아. 딱 맞아? 아. 짜증나 괜히. 저희 뭔가 저는 이렇게 멤버들이랑 맞추는 거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동주가 반지 맞춰줬을 때도 되게 좋았는데 아직 먹었잖아. 아니야 얘기 타이밍이라고. 완전 아직 바삭한 거 먹었는데. 아직 아니야? 나 4번도 맞췄고 이제 입에 닿는데 정말 화나 이거. 아니 난 신발이나 옷도 맞춰보고 싶고 사실 무대 의상 같은 거 맨날 맞춰 입는 건데 뭔가 맨날 소장하고 있는 게 아니니까 그럴 때마다 버니 산타가 등장하는 건가요? 에이 우리 피했는데 맞았어. 핸드폰
맞춰보자. 우와! 갤럭시로 가던가? 우와, 아이폰으로 우와, 우와. 가던가? 진짜 커스텀으로! 그래서 누가, 그래서 이번에... 누가 아이폰 할 거고 누가 갤럭시 할 건데. 아이폰 하면 안 해. 아, 난 이번에 원래 케이스를 맞추려고 그랬는데. 아 케이스도 예쁘겠다. 뭔가 그립톡 쓰는 멤버들도 있고 한웅이나 권학영 카드 수납 하잖아. 그래서 그거를 다 맞춰서 사기가 조금 힘들어. 제작하면 되잖아. 맞을 뻔했네. 네가 해 너. 누가 화면 녹화했어? 너요. 어! 마음씨라도 예쁘다. 화면 녹화가 아니라 네가 동영상 녹화를 하고 있어. 아 이게 이렇게 톡톡톡 네 바지를 찍어서 뭐 하려고. 톡톡톡 치면 동영상 재생되는 걸 어느 순간 다 해버렸어. 형아 나도 해볼래. 아 나 잘못 설정한 거야? 근데 어떻게 했는지 모르... 잘못 느껴야지. 댓글 안 보여? 커질까? 한번 보자. 다 됐다. 어쨌든 뭔가 맞추고 싶어가지고 맞췄어요. 저 그런 거 너무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트롬 트사도 맞췄잖아요. 맞췄어. 그 제가 한 건 아닙니다. 이제 그거, 이제 그거 이제 그 저 운전 중이라서 아 그러네. 그걸 보지도 못했어요. 트릭 풀어야겠다. 왜 풀어? 왜 풀어? 좀 더 더워. 며칠 풀어도 더 같이 더워? 같이 풀자. 그러니까 동시에 풀어야지. 그럼 오늘 풀자. 야 너 언제 먹었냐? 이게 뭐야? 야 안 배고프다며. 야 이거 진짜 이거 봐. 우리 동주가 준 팀 반지 잃어버렸잖아. 다들 집에 있어? 어디 있는 줄 알아? 난 알아. 난 잘 모르겠어. 키티씨 어디 있는 줄 아세요? 키티씨. 야 우리 그러면 한 날 정하고 그날 반지 다 같이 가져오기 해서. 야 미안하다. 인증 못하면 금반지. 우리 금반지인 거 알지? 그게 아니라 어 그 나 그, 나 그거 그게 아니라 뭔데? 나 애초에 그 미주터도 사라졌어. 가져가. 그럼 이제 말해. 아무리 찾아도 없더라. 형 내 캐리어나 이걸 5주년 그 가방이나 5주년에 없어? 동지가 내가 지금 얘들아 고맙다. 야 뭐야 야 뭐야 야 뭐야 너야 왜 없어? 나 제주도 여행 갔다 잃어버렸어. 야 나 진짜 소름 돋는 게 뭔지 알아? 우리는... 나 사실 응? 나 진짜로 왜냐면은 내가 기념일날이나 아니면 팬콘 때 내가 이걸 끼고 싶었어. 아니 야 니네가 이거 다 맞춘 거야. 야 너네가 아니, 근데 진짜 막 반지 잃어버려서 내가 들어봐 반지 잃어버려서 신께서 노하신 거야. 야, 들어봐. 내가 그래가지고 실제로 내가 이거 끼고 싶은데 내가 없잖아. 근데 이제 나랑 서호 형이 사이즈가 안 맞잖아. 그래서 서호 형 거랑 겸사겸사 해서 형한테 연락해가지고 그래서 스태프한테 연락해서 나 미리 혼자 하려고 했었어. 형 너 혼자 했어? 나 혼자 하려고 너처럼 생각하고 있었는데. 근데 이제 서호 형한테 말하면은 서호 형이 뭔가 멤버들 다 잃을 것 같은 거야. 내가 그래가지고 나 혼자 아 일단은 스태프한테 일단 말 해놨는데 알아보기까지 했다? 그래가지고 근데 이제 그 원본이 있어야지 뭔가 같이 만들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내가 몰래 동주 짐을 이렇게 막 뒤져봤어. 우와. 반지 찾아보려고 했었어. 너. 근데 없는 거야. 어디가 없는 거야? 야 그러면은 손동주 너 내가 반지 그 목걸이에 이렇게 걸고 다닐 때 죄책감 안 느껴졌어? 어? 나는 이소호가 어? 갑자기 반지를 안 끼다가 목걸이를 내는 거야. 그래서 야 근데 세 명이나 잃어버릴 줄 꿈에도 몰랐다. 아니 이 녀석들 벌레 할까봐. 와 나 혼자서 진짜 맘졸이고 있어 어딘데. 야 그래도 야 우리 야 이거 여러분 나야 그래도 야야 야 우리 우리다 야 기다려 야 케이크박스 어디 케이크박스? 아니 이거 열렸을 때 없었는데? 열었을 때 뭐 없었어? 야 이거 어디가 그런 거야? 망했다. 야 우리 성냥이 없어. 아 있지 않을까? 그냥 박스렌지라도 켜가지고 불을 붙여야 되나? 망했어 이거. 이거 30분에 아아아아아아아아아 멘탈 잡아 야 지났어. 축하합니다 야 이거 이제 필요 없어. 봉주의 새 아니라 네 생일 케이크였어. 너무 가 좀. 힘들다.
기다려, 엑스레이트 켜가지고 불 쳐줄게. 아, 아니, 아, 뒤에, 뒤에 진짜 예쁘게 잘 꾸몄는데. 야, 이 사진도 못 찍지 않았냐? 어. 와. 야, 뭐야, 했지? 아, 그런데 셀카도 아, 괜찮아, 괜찮아. 라이브에 다 나왔어. 아, 맞네. 아, 라이브에 다 나왔어. 아, 근데 사진을 못 남기긴 했는데. 아, 진짜 열심히 준비했는데. 자, 그리고 붙을 만한 거 없냐? 케이크 25가 나무젓가락, 나무젓가락, 나무젓가락. 가스레인지 있죠. 아, 됐다, 됐다. 그냥 이거 하나 붙여줘. 아, 이걸 갖고 가면 되잖아, 이 오를. 이거 붙여줘. 아. 이거 오래 들고 있을게. 아, 너가 들고 있어, 이렇게 계속. 동주야. 동주야, 기분이야. 네 생일이니까. 이거 뒤에 하나 허리에 묶고 하나는 가슴에 묶어. 아! 버스데이 붙여줘. 아, 동주가 센터에 달래. 빨리. 해피 버스데이 붙여줘. 아, 그건 좀 반대인데요, 달님. 빨리 붙여줘. 그건 좀 반대인데. 동주가 센터를 해달래. 그 동주 옆에 있는 사람들이 몸에다가 들고 있자. 그래? 형이 옆에 앉아. 왜? 치킨 먹어도 돼? 어, 벌써? 먹어도 돼? 다시 왜 안 돼? 동조 가자, 동조 가자, 동조 가야 돼, 동조 가야 돼, 동조 가야 돼. 네. 와, 이렇게 넣었네. 아, 뭐라라? 어, 단 냄새, 어우. 저걸로 붙어, 저걸로. 이거 끄고, 그거 끄고. 그냥 그거 끄고. 아, 됐다, 됐다. 와, 단 냄새 미쳤다. 저 근데 조금 같아. 조금 안 보이면 그냥 한번 수수해봐. 야, 이상한 후티 벗고. 됐어, 됐어, 됐어.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눈물 때 야야야 너네들이 바꿔 해피 버스데이 바보야 야 기다려 야 이게 맞아 이렇게가 맞고 아니 뭐야 너 아 왜 자꾸 헷갈리게 해 너 너 그만 먹어 지금 아, 마무리 나 있어 있어 일로 와 자 캡처 타임입니다 그만 손가락 빨고 앉아 눈 감고 소원 빌어야지 어딜 눈 뜨고 있어 네 버르장머리 역시 눈을 뜨고 소원을 빌어 자, 동주 이거 자 단체 사진 캡처 타임이에요. 동주 생일 시작 하나 둘 셋. 동주 이거 끝나면 나가서 바로 눈으로 널 눈사람으로 만들 거야. 아 여기서 던지자. 어떻게 던지냐? 근데 밖에도 밖에도 근데 복신하지 않을까 방금 눈. 동주 생일 축하해. 고마워. 이제 불어도 돼. 눈사람이 아니라 필사람이 돼 봐요.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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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먹을까요? 커팅 시간 해야지, 커팅 시간. 맞아, 내가 시켜야지. 조금씩 기다려. 야, 근데 조금 서운하다. 왜? 근데 다 내려가가지고. 그니까, 아니. 우리 이거 30분쯤. 운명이야, 반지. 반지. 아, 야, 이거... 일단 기다려봐. 기초공사가 중요해. 야, 잠깐만. 일단 우리 할 얘기가 너무 많아. 아니, 축하를 마저 해야지. 일단 내 생일을 축하할 거야. 아, 다행이다. 생일이니가 잃어버려가지고. 와, 진짜. 야, 그리고. 와, 근데 솔직히 얘기가 했을 때. 나 그다음 나 진짜 손동주 너 진짜 난 준비한 애가 잃어버려 내가 그거 그러니까 봤을 때 본인이 잃어버려서 자기가 얼마나 잠깐 무슨 짓인가 어 어차피 내가 만들었다 와와 너 야 그건 아니다 이런 거야 망 찢어져서 열심히 만든 거야 야 너네 잘 야 너 진짜 끝까지 가 내가 잘 갖고 있지 그 총파도 사준 거잖아 야 너 뭐라 했는지 알아 이제 와서 한번 해놓고 뭘 한 거야 뭐 이런 거 맞아 이제 와서 한번 했잖아 진짜 동주야 되게 칠해서 너 뭐라 했네 그러면 야 나 24캐릿 형 언제 했는데 거리? 안 아. 받아 야 너네 셋이 가서 금반지 만들어 와 나 24캐럿 아니면 안 해 야 그냥 금반지 셋이 맞출게 아, 그래 너는 그래, 내가 만들어서 써라 금반지 있어라 우리 금반지 봐 아, 잃어버리면 안 돼 그 그린 디자인 말고 심플한 디자인으로 예쁘게 다시 만들어 와 나 그래가지고 나 12월 달에 얘 샤워할 때마다 얘 짐을 몇 번을 찢었는지 알아 진짜로 내가 진짜 얘랑 만들려고 한 그 스텝을 형도 물어봤어 100번 고민하다가 어. 스텝이 얘한테 말할 것 같은 거야 아~ 그래서 나는 그냥 내가 간 그 영상을 몇 번을 돌려봤거든 와 얘가 장소를 찾으려고? 어, 장소 찾고 얘가 뭘 어떻게 만들었고 어떻게 하고 어떻게 적었는지 찾으려고 했는데 아 진짜 너무 웃기다 각이 안 나오는 거야 그래서 아 이거 진짜 큰일 났다 잠깐만요 아니. 이거 진짜 큰일 났다 근데 칼 없나 칼? 뭐해? 이거 나 냉동실에 넣을게 아 너무 맛있지
해물도 얼려 먹으면 진짜 그렇게 맛있거든요. 칼 없나? 치킨 먹나? 보통 거 먹어도 되지 일단? 나는 근데 다들 나름 그거 할 때 낀 거 아니야? 의미 있을 때? 난 그걸로 만족해. 나는 멤버들끼리 제주도 여행 갔을 때 꼈다가 내가 보기엔 그거 하다 잃어버린 거 같아. 레포츠 자랑이다? 그니까 진짜 한참 전에 잃어버렸네? 근데도 다 그러니까. 비밀로 하고 있었던 거야 세 명이? 좀 미싸울 것 같더라. 그니까 얘들아 근데 나 아직 커팅식 안 했는데 근데 칼이 없으니까 칼이 동주 손으로 하자 그냥 칼이 야 진짜 가라 안 할 것 같지 진짜예요 가라 빨리 가라 찾아주세요 가라 우리는 우리 진짜 아 아버지 아버지 한 번 아 먹을 거라고 먹자 진짜 칼이 없어 얘 손으로 잘라 아 뭐 반다리로 자르던 거 아니 왜 자르러? 아니 왜 칼도 안 챙겨줬어 여기 안 되겠네 달란 얘기를 안 했으니까 야 이걸로 잘라 그냥 그래 젓가락 있어 야 오면서 나 젓가락으로 자라 어디서 오면서 물티슈 챙길 수 있냐 오케이 여기 앞에 있어 어디 야 나 핸드폰 여기. 잃어버렸다 야 미안 내가 떼었는데 뭐 내 핸드폰 어디 있지 와 뒤에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초라해질 수가 있지 야 근데 얘 깔끔하겠지 야 너 들어갈 거야 안 돼 어 내 핸드폰 떨어져 야 너 내 핸드폰 깔봤지 아니야 아니야 일어나봐 아니라니까 일어나보라고 이거 너 핸드폰 아니 그게 아니라 아니 아니잖아 아니 그거 아까 나무젓가락 붙이러 가다가 두고 온 거 아니야? 아 그래? 모르지 그거는 야, 와, 아니 근데 이거 진짜 아깝다 이거 진짜 진짜 한 30, 40분 그건 중요하지 않아 축하의 근데... 의미가 중요한 거지 이거 어떡해요? 어려워 근데 네. 심지어 권학이 형도 열심히 불었는데 나 진짜 어지러워 이제 근데 얘들아 나 이제 커팅식 해도 돼? 해 집중 얘들아 집중! 야 내 핸드폰으로 전화 한 번만 얘들아 나 이제 커팅 집중 아 얘 타자 윤희야 어? 얘들아 나 커팅식 할 거야 야 내가 없는데 무슨 커팅식을 해 맞습니다 해라 너가 무슨 할 수 있는 게 커팅식이야 맛있어 해. 얘들아? 해 하나 둘 셋 젓가락으로 하고 있어 칼이 없어서 앵크나 블레시오 짜잔 다 잘랐어 자 그러면은 축하해. 하나 둘 셋 끝나는 거야 진짜 무게 질렸어 진짜 받을 뻔했다 아, 진짜 깔끔해 근데 솔직히 이렇게 끝나도 되잖아 그렇지 동주야 그니까 뭐가 이렇게 끝나? 이렇게 끝나 딱 되잖아 무슨 소리야 그래도 자 동주 5년째 생일마다 이 옷 입네 응 동장 뭔데요? 니네가 형 매번 물어봐 사준 거예요. 니네가 사줬잖아요. 저 뭐 생일 때마다 보던데 저. 한번 하자 이거 귀여워. 그러니까 귀여워. 먹고, 귀여워. 먹고. 귀여워. 아 한번 코에다 코에다. 이거 먹어야지. 찍었으니까 이거 먹어야지. 그치. 너 다시 가. 다시 가. 다시 가. 다시 가. 다시 가. 야. 이왕 한 거 보여줘야지 예쁘게 찍어. 아, 이 녀석 프로 아이돌 되겠구만. 아, 나도 모르는 사이에 누군가가 내 코에 찍어버렸네. 어떻게 하면서 보여줬어야지 예쁘게 찍었는데. 소개할 거 싶어? 네. 그럼 우리 이제 정신을 좀 차리고. 정신은 차려 있는 항상. 나는 정신 안 차려 있는데. 자 이제 조금 마음의 평화와. 야, 그거 다 먹으면 어떡해? 야. 아. 아. 8개 들었는데 3개 남기면 어떡해 야, 진짜 더 이상 먹지 말아라 형들아 너 그만 진짜 우리 하나씩 먹게 해줘라 진짜 어? 진짜 너네 진짜 야 진짜 내가 친구 아니야? 나 하나 먹었는데 둘이서 진짜 파이팅 안 먹어 아니 안 배고프다며 동명이한테 연락 왔다 안 받아도 돼 동명아 생일 축하해 네, 동명이도 생일 축하한다 야 어쨌든 저희 말이에요 소감! 생일 소감! 생일 소감이야? 생일 소감! 생일이 중요 생일 소감! 생일 소감! 생일을 맞이했는데요 일단 ASMR 형 진짜 야무지게 야무지게 쪽이 진짜 쪽쪽거리면서 집중 일단 생일날 일이 없었던 게 처음인 것 같아요 이렇게 놀라울 수 있었던 게 아 맞네 왜냐면 데뷔일이랑 항상 겹쳐 있었다 보니까 그래서 조금 그치. 그러기도 했고 그렇지 물론 친구들은 아니지만 친구들은 아니지만 형도 안 차이 입어서 괜찮다
친구들은 아니지만 생일날 이렇게 여행 온 것도 처음인 것 같아. 그래서 나름 그냥 저 혼자 할 거야 방에 들어가서. 아니 아니 듣고 있어요. 그래서 나름 의미가 있었다. 우리가 들어서 뭐해? 총리 들어야지. 친구들은 아니지만 그 그러니까. 말. 친구들은 아니잖아. 어 아닌데. 근데 너 인생에 나의 친구 같은 사람들, 소중한 친구들이랑 이렇게 생일을 여행으로 보낸 게 처음이다 라는 소리. 친구가 어딨어 여기? 야, 친구는 나 여행 친구 사람이네. 야 하나 더 줄래? 근데 당사자는 그렇지 않다는데. 당사자 존재야? 친구가 아닌데 친구처럼 지내. 아 그래 친구는 아닌 친구처럼 지내면 문제 있는 거 아니야? 친구 사상에 문제가 있긴 하지. 축하해. 그래도 동주야. 어 축하해. 그래도 한 살 더 먹었으니까 예의 바르게 자고 행동하거라. 혹시 라이브를 껐다가 제가 10분 뒤에 다 시켜도 될까요? 당연히 안 되지. 뭔 소리야 너 생일이라서 지금 빨리 그 뭐야 저거 초록색 병 열어야 된다며. 뭐? 의사 선생님이 초록색 많이 먹으라 그랬어. 아 근데 아련용은 초록색이 투명색인데. 아니 권이야 나도 권이야 나도 이거 뭐가 먹고 싶어서 예매인거야. 나 와 진짜 맛있어. 아니 눈으로 한번 먹고 코랑 마음으로 한번 먹고 생일 케이크 다 줘. 어? 아니 손동주가 눈치 없이 나랑 권하경이랑 블루베리 빌런 아니세요? 아 기다려봐 오늘 그건데? 뭐? 동주 비보이 하는 날이겠는데? 야 그렇게 쉽게 하지 않아. 맞아 그 정도로 없어 오늘. 맞아 오늘 근데? 그 정도로 안 썼어. 그 정도로 기분이 좋은 날이 아니야? 차 있잖아. 그죠 그 정도로 기분이 좋은 날이 아니야. 야 우리 얘기를 혹시 그 하나씩 끝내고 할까? 그래요. 뭐가 끝났어? 일단 너 모두 뭐... 정리해. 너 오늘 당사자야? 네가 당사자야. 너 뭐 하고 있어 그러니까. 일단 일단 왜 우리가 오늘 여기에 있는지. 일단 이게 이게 무너져서 갑자기 생일을 맞이했고 정신 없었지만. 저희가 5주년을 맞이해서 여행을 왔죠. 여행을 와서 그치 어쩌다 보니 사실 계획은 한 12월부터 하지 않았어? 그치? 12월부터 가자 12월 말 하고 있었는데 이왕 이제 팬콘도 하고 하니까 데뷔 사실은 데뷔일 날 휴가가 아니죠. 휴가가 아니었는데 맞아 그 라이브를 하려고 했는데 저희가 좀 더 저희의 뭔가 의미 있는 날이니까 저희끼리 의미 있게 보내고 싶어요 라고 하면서 그 스튜디오에서 그 스태프분들이 준비해 주시는 그 라이브 말고 저희끼리 진짜 그냥 라이브 저희끼리 놀러가서 키겠다 해가지고 회사에서도 이거 준비해 주시고 저희끼리 뭔가 새로운 파티를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새로운 이벤트. 그래서 그렇게 저렇게 처참하게 됐고 부실공사 아침부터 일어나서 아침 10시에 출발을 했죠. 아침 10시에 출발을 장안동에서 벗어나지 못했죠. 아침 10시에 출발을 했는데 환웅이 렌즈 사고 저희 환웅이가 렌즈를 산다 해서 붕어빵 사고 환웅이 형이 행복하게 출발했어. 덕분에 힘나서 온 걸 수도 있어. 환웅이 형이 렌즈를 사기 때문에 렌즈 가게에 내려줬는데 정말 힘들었는데 분명 렌즈 결제만 하면 된다고 했는데 연락이 없어. 형 커피 사러 갔고 태워서 가려고 하는데 연락이 없어. 전화해봤더니 갑자기 붕어빵을 이만큼 안고 냅다 이렇게 뛰어와서 인당 3개씩 샀는데 다 먹지 못했어. 나 다 4개 먹었는데? 몰라 이제 아. 우리 이제 많이 못 먹나봐 진짜. 아니 아니야 나 무조건 남았는데 매겨 주던 거 해야지. 내가 어떻게 먹어 그거를 뒤로 먹어 하나 먹어. 근데 그거는 매겨졌어. 우주 잘못이야. 야 나는 야 원래 피곤한데 내일 보기도 바빴어. 나 매겨진 안 봤잖아. 조수석에 있었던 사람이 나 오늘 한숨 좀 자. 맞아 이소. 오늘 넌 입술에 있는 초코를 먹도록 해. 그거 플래팅이야. 아. 몰라서. 뭘 갑자기 쳐다봐. 오른쪽. 오. 진짜 짜증나. 입술에 있을 수 있어. 아 그러네. 나만 참 안 맞춰 입은 거 같네. 괜찮아 너 생일이니까. 아 그래? 우주는 너 빼고 우리끼리 준비한 거 같으니까. 아니 5주년은, 그래도 5주년은 그리고 끝났어. 아니 그래도 네 생일이니까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너 안에 많이 봤어? 야 그러면 이걸 둘러 그럴까? 그러면 갈아입고 완전 저희끼리의 여행입니다. 맹이자님도 없이 내 돈 내 산 내 돈 내 산 돈 많이 들었다 야. 이거 알아? 왜 안 보낼 거야 동주야. 하여튼 저희끼리 좀 저희끼리 의미 있는 날을 보내고 싶어가지고
싶은 건 준비를 해봤고 그래도 달님들이 그 보고 싶어 할 것 같아서 그래서 팬콘도 이틀이나 하고 데뷔 축하를 위한 자리를 그래도 만들었으니 오늘은 저희끼리 보내도 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그리고 뭔가 힐링타임 좋다고 5주년이나 그 형식적으로 스튜디오에서 이런 것보다는 편하게 우리끼리 하는 게 좀 좋을 거라 생각도 하긴 했었지. 아니 근데 진짜 열심히 준비 열심히 진짜 열심히 후회하면 뭐야 동주야 근데 나는 일이야. 나는 그나마 좀 다행인 게 키고 떨어져서 다행인 것 같아. 이제 막 키사키사키사 했는데 떨어졌으면 진짜 라이브 안 키고 싶었을 것 같아. 아 진짜 그랬네. 시작 전에 풍선도 갑자기 뻥 터졌었잖아. 딱 시작하기 쉽죠. 나 이게 그 시작이었어. 이제 이거 무너진다. 나 곧 무너져. 이게 그 시작이었어. 나 방금 너거 라이브 이름 봤는데 축하가 두 배 뭐야? 형이 하자고 했잖아. 아니야 난 경사남네 경사낯서로 하자고 했어. 그냥 경사가 두 개니까. 와 진짜 어떻게 너무 솔로. 야 치킨 먹어. 치킨 먹어. 그 문 열어서 문 닫고 와라. 내가 떠니까 내가. 아 더위 좀 열어. 그래서 달린들 그렇게 준비를 했고 이 생일 케이크는 너 말 조심 좀 해야겠다. 이 생일 케이크. 생일 케이크. 생일 케이크의 아, 전말은 어떻게 됐죠? 메고 지워야 돼 이제. 아 다 같이 주기로 했잖아. 방금 얘기했잖아 전화가. 아 끝났어. 너 그렇게 독단 행동하면. 너 끝났으면 지워낼 거 아니야 그거 이상한 거. 일단 조용히 해봐. 그 저희가 그거야. 생일 케이크 생일 케이크. 아 원래 사실 건하경이랑 저랑 저희가 오늘 스키를 탔어요. 맞아. 스키를 다 같이 타고 보드인데? 몇 명은 보드를 탔어요. 아닌데 나 보드로 썰매 탔는데? 세명 보드 탔는데? 아닌데 나 스키 탔는데? 세 명은 보드 두 명은 스키를 탔어요. 진짜 그렇게 말할 거 있어요? 네 그 와중에 이제 건하경이랑 저랑 빠져가지고 동주 케이크 사고 뭔가 잡당을 좀 꾸밀라고 슥 빠지려고 갖고 오는데 동주가 자기도 죽어도 빠지겠다는 거야. 자기도 사우나 가가지고 몸을 지지겠다는 거야. 난 사실 이걸 준비하려고 했었어. 나와서 형 혼자 와서 했어야지 꾸미기를. 놀고 다 같이 놀고. 아니 카드도 안 되고 돈도 없는 게 왜 따라가냐. 아니 장난이고. 그래서 원래 8시까지 여기 되게 좋은 베이커리가 있다 그래서 거기에서 게임을 하려고 했는데 야 그러니까 기침하고 얘기해 기침하고. 그 베이커리 혹시 와서 알아봤어요? 아니 알아보고 왔어요. 그래 저도 알아보고 왔거든요. 오징어 케이크 살라. 근데 내가 와서 케이크 사자 했던 거였어. 근데 그게 8시까지였어요. 근데 같이 움직일 수밖에 없는 게 맞아. 차가 안 되고 운전하는 사람이 나 혼자라서 이게 어쨌든 뭐 셋이 빠졌으니까 동생이 좋아서 움직일 수밖에 없는 거야. 근데 리조트 갈 생각 없었잖아. 이 앞에 있어. 아 요 앞에도 있어? 이 앞에 있어. 근데 그 건물에서 너랑 나랑 따로 분리될 그게 없어서 아 그런 거 잘해. 너나 조그만 거 지하 1층에도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거기 가서 우리 5주년 케이크나 살까? 하하 하고 동주랑 건하경한테는 뭐 하고 와 했는데 굳이 그 따라가지고 그 할인 받겠다고 아득바득 저희 할인 받아야지 안 받을 거야? 회원이라고 안 하면서 할인 받아야지. 오늘 사우나도 50% 받아서 갔어 안 갔어? 갔어. 18,000원인데 셋이서 27,000원에 갔어 안 갔어? 잘했어 잘했어. 중요하다 그래? 나도 한 대만 줄래. 어쨌든 그래서 근데 더 의미 있는 거는 내가 먹고 싶은 케이크를 골랐어. 그 커튼 줄래? 네가 ISTJ라 다행이야. 그냥 먹어. 서프라이즈에 대한 그렇게 크지 기대가 그렇게 크지 않아서 다행이야. 응? 아니야 나 아직 서프라이즈 안 했다고 믿어. 아 진짜 서프라이즈는 그러니까 안 한 거야? 나 여기서 던지는 거야. 아, 난 딱 소원이 하나가 있다니까? 소원 빌리지 마. 딱 오늘 소원이 하나가 있어. 뭔데? 라이브 끝나고 나가서 눈사람 되자. 내가 말했잖아 눈을 갖고 오면 만들어준다. 뭔 소리? 네가 눈을 잘한다니까? 어쨌든 그래서 아니 숫자초를 다 5만 샀어요 일부러 5주년이랑 하는 저 이제 건하경한테 눈치도 건하경이 눈치 데리고 나가려고 그러는데 굳이 안 나가가지고 굳이 하나 밖에 더 거기서도 손상. 그래서 왜 우리 아빠 이런 말을 해? 미친 거 아니야? 그래서 그냥 아, 그냥 숫자초 2도 마저 주세요. 그래서
아니 계속 할인받겠다고 죽어도 안 나와요. 내가 야 뭐 먹을지 밥부터 좀 보자 하고 나오는데 할인 받아야지. 듣질 않아 애가 귀를 막았어 그냥. 그래서 할인 받아야지. 네, 마음이 중요해. 동주 눈치가 백상인데. 맞아. 그래서 그냥 서프라이즈는 포기하고 그래도 나름 5주년 케이크 재활용해서 동주 생일 축하해주고 싶진 않아서 네 생일까지 버틴 거예요. 그래요? 응. 그건 좀 감동인데요? 저는 재활용해도 괜찮아요. 그럼 앞으로 할게요. 그래? 이건 내년에 번... 쓰자 이거. 다음 생일 반 남은 생일. 다음 생일 다음 생일 뭐냐? 다음 생일 뭐냐? 네 케이크야 이거. 아 네 케이크야. 재활용 해가지고. 다 먹으면 새로 사고. 아 재활용을 얘한테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반 남아서 앞에서 왔을 땐 케이크. 근데 형 생일 때 안 먹잖아? 낙가를 가는 거. 아 나오면 계속 대물림 하는 거구나. 어 그럼 그럼. 빨리 먹는 게 낫겠다. 근데 거짓말 안 하고 내가 최근에 초코 생크림 케이크 먹고 싶었어. 근데 이거는 생크림 초코 생크림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초코 시트의 생크림이 먹고 싶었는데 내가 그래서 주문하려고 해서 찾았는데 거기는 초코 시트의 초코 생크림인 거야. 그래서 아 이건 싫은데 그래서 딱 여기 먹고 싶었는데 이 친구가 있어. 정말 오랜만에 제일 정신없던 라이브다. 그니까 이제 배부르니까 졸리지 형. 나 진짜 오늘 하루 종일 졸렸어 진짜. 그래서 오늘 재밌게 놀았어요. 우리 할 게 많잖아요. 네? 응? 마지막 할 거 동주 던지는 거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할 게 많잖아. 난 동주 눈에서 굴려가지고 오늘 뭐 했는지 얘기하자. 3단 눈사람 만들 거야 오늘. 운전해서 우리가 직접 왔고 스키복 베어 렌트하고 웅이 형 처음으로 보드 타보고 그걸 자랑해야지. 맞아. 자랑할 정도는 아니야 아직. 형은 그 정도는 아니더라. 제가 열심히 알려줘, 열심히 알려줬는데 미숙하지만 형 미안해. 오오오오오 오 왜? 저 오늘 중국 갔다 왔어요. 중국? 중국 아 지금 맞아 그... 동주가 동주 스키 많이 들었어요. 들었어. 중급 같다. 이제 AI는 아닌 걸로. 중급 같다. 이제 그 이거 뭐야 그 뭐라고 하지 이거? Almost Paradise의 그 AI는 아닌 걸로. 이걸 폴 폴 때 폴 네, 폴을 아주 잘 잡고 있더라고. 중급 같다. 아니 중급을 처음 올라가 봤는데 올라가는 데도 말이 많아. 리프트 너무 긴 거야. 너무 높고. 높으니까. 근데 좀 빠르잖아. 맞아 빨라. 그러니까 7분 걸리다. 그러니까 리프트가 너무 무서운 거야. 중급 상급이 엄청 빠른데 좀 오래 걸려. 7분 걸렸어 7분. 그래서 리프트 때부터 세상 쫄아 있고 이제 내려가려고 하는데 아 여기 어떻게 내려갈까. 이걸 내려가 다시 리프트를 타 하고 일단 출발을 했죠. 응? 옛날에는 그냥 아 아니구나. 그때는 잃어버려서 뭐라는 잃어버려서였고 근데 오늘 좀 더 재밌었던 건 스키를 타는데 눈이 왔어요. 흔하지 않잖아 사실. 그렇지 눈이 엄청 내렸지. 찐 눈이 오는 건 저희가 여행을 출발할 때부터 눈이 엄청 와서 눈 한 방눈 맞으면서 오고 또 뭐 했지 우리? 응? 나랑 연하기 형은 떡볶이랑 오뎅도 먹었어. 아니 우리 셋이 나왔잖아. 우리 셋이 나와서 사우나를 갔다가 밥을 먹고 있겠다고 했잖아. 또 이랬다 또 이랬다. 어휴 둘이 안 배고프다는 거야 계속. 바로 먹어야겠네. 그래서 둘은 떡볶이를 먹었으니까 배가 안 고프겠지. 내가 아 맞다 이러고 그래서 계속. 아니 근데 우리 그렇게 많이 먹진 않았어. 맞아 떡볶이 1인분 나눠 먹었다. 그래서 우리가 7시에 나랑 권이 형이랑 7시에 씻고 나와서 7시 20분에 이 사우나에서 아예 나가자 이렇게 계획을 한 거지. 근데 건이가 우리가 사우나 잠들었다? 근데 건이가 7시 한 20분에 깨웠어. 그니까 근데 일어나자마자 손동주가 아 7시 나가 7시 20분에 나가자 했잖아 왜 지금 깨워 이러는데 이 터졌구나. 잠든 지가 짧은. 근데 건이 형도 잠들었다 그러고 그래서 이제 플랜이 바뀌었잖아. 플랜이 바뀌어서 원래 플랜이 뭐였는데 바뀐 거야? 그때 밥을 7시에 나와서 밥을 먹고 여기가 이제 8시쯤 나오니까 그때 이제 만나서 놀고 하려고 했었었다. 이제 계획이 바뀐 거지. 난 밥을 먹어야 되니까. 그 내가 이제 건이 형한테 그러면 이제 울 타고 있을 때 그러니까 8시인가에 나왔어. 그래서 그러면 우리
일단 그러면 가서 밥을 먹고 그들이 그러면은 일단 와서 그러면은 장을 보고 놀고 그 다음에 다시 숙소로 들어오자 이렇게 하니까 막 갑자기 건이 뭐가 너무 많아 그냥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이래가지고 너무 계획이 방대해 나보고 계획이 너무 방대하대 심지어 동재가 너희가 딴 데 썼어 쟤네들 뭐 또 더타겠다 해가지고 막 물어봤어 그래서 얘가 왜 이렇게 걔네들 화를 내니까 아니 그래서 계획을 다 세웠는데 생각해보니까 장비 반납을 해야 되는 거야 장비 반납을 까먹고 있었던 거야 왜 장비 반납을 빼고 계획을 세웠어? 벌써 그래서 바로 온 거야 장비 반납 안 하고 그래서 틀은 거지 그래서 저랑 건학이 형이랑 건이 형이랑 이제 오락실에서 기다렸는데 현금이 없는 거야. 그래서 손동훈이 또 나한테 형. 왜 현금이 없어? 아니. 형 현금 좀 뽑아줘. 아니. 아 현금이 없다. 나 게임 하고 싶은데 현금이 없다. 아니 자동차 타는 재미는 있었어. 그래서 3만 원 하면 되지 않을까 했는데 5만 원밖에 없대. 그 현금 그 현금 인출기가 저기 있다는 거야 권학영이. 그래서 현금 인출기? 근데 난 현금 인출기를 뽑을 수가 없는데. 그래서 그러면 형이 뽑고 내가 돈을 줄게. 그래서. 뽑으러 갔는데 5만원밖에 못 뽑고 5만원부터 뽑을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야 5만원 뽑아야 되는데 뽑아 이러는 거야 그래서 뽑았어 뽑고 근데 얘가 하고 싶은 그 오락이 안 되는 거야 그 하려고 했던 그 완전 이렇게 사실 그게 완전 이렇게 막 완전 크게 움직이는 그런 자동차 게임이 있거든 그게 안 되는 거야 그게 안 되는 거야 그걸 확인했어야 되는데 그게 그것 때문에 약간 시작한 거야 그래서 아 그럼 들어가서 오락실에서 오락이라도 하자 아, 돈을 바꿨는데 이미 바꿨으니까 만원짜리 다 넣어가지고 뭐 500원짜리 쓰는 게 나왔어 그래서 계속 게임했던 거구나 계속 게임 아 그래서 철권을 하려고 했는데 철권 하면 이 상대편이랑 싸워주잖아 오락실에 연결되잖아 건너편에 예쁜 커플분들이 계시는 거야 그래서 오늘 저 커플 깨트리자고 오늘 저 커플들을 깨트린다고 우리가 반대쪽에 앉은 거지 근데 이 멍청이들이 지들끼리 싸우고 하는 거야 근데 갑자기. 나랑 건이 형이랑 연결이 돼서 나랑 건이 형이랑 엄청 싸웠던 거지 제가 전주랑 건학이 형 다 이겼어요 여기서? 야, 마지막에 성훈이 형 이겼잖아 너 서훈이 형도 이기잖아 서훈이 이기잖아 그건 바중구라 저 개쿤 못 이겨 바중구였어? 서훈이 형 철권 짱 잘해 아니 게임을 지 화면을 보는 게 아니라 나를 보면서 한다 이거 내 반응 보면서 내가 지가 봐준 건데 내가 그거 이겼다고 좋아하는지 안 좋아하는지 와 음침하게 내가 너를 모를 것 같아 그냥 명칠 그러다가 내가 몇 번 때리고 있어 이때 이러더니 슥 시선이 느껴지니까 내가 아 이게 또 봐줬어 아니 사실 건학이 형이랑 동준은 제가 자주 하는 캐릭터가 있는데 그 캐릭터로 진짜 다 말랐거든요 서호형 앉자마자 서호형한테 다 줬어 아니 건학 그래서 나랑 건이 형이랑 막 하다가 건학이 형이 해보자겠다고 한 거야 자기가 그래서 건학이 형이 앉았는데 건학이 형이 캐릭터로 골라야 되는데 모르지 시간이 별로 없었는데 펜더 캐릭터인데 인생은 푸바오 눌렀는데 너무 좋아 애가 공격을 못해 이게 바로 반복되는데 상대가 엄청 센데 걔가 공격이 너무 느려 너무 느려 근데 건이 형 캐릭터는 너무 빨랐어 철권 얘기고 하고 저희 다 같이 볼링 쳤어요. 아 맞아 볼링 쳤네. 와 오늘 여한욱 인생 역대 점수 100점 넘었다. 야 그 게임 점수 내가 제일 높았다. 우리 그 얘기는 하지 말자. 짱이지. 서호 형은 반대. 서호 형은 그 9에 빠져 있었어요. 네. 스트라이크를 못 치고 한 개를 남기고. 핀이 한 개씩 남아가지고. 9의 저주에 걸렸고 저는 한 개도 못 쳐서 0의 저주에 걸렸어요. 9점에서 늘지라서. 처음에 이제 1점 하고 막 8점 치고 그 다음에 0에서 벗어나지 못해 계속 9 계속 9를 쳤다는 게 아니라 그냥 계속 9 계속 9 점수 9점에서 이쪽은 그냥 계속 9점 얘는 그냥 항상 점수가 1점 게 9점 아니 왜냐면 제가 여기가 굵어요 여기 가운 이 뭐지? 이 가운데 뼈대? 중지 이 가운데 뼈대 관절 그래서 마디 이게 마디야. 그 볼링공이 내가 들 수 있는 볼링공 사이즈에는 손가락이 안 들어가고 내 손가락이 들어가는 건 나에게 너무 무거운 거야 아 여기 근데 14 14 내가 14를 들어야 돼 파운드냐 이게? 그거는 이쪽에 안 되는 일이거든 키로면 못 들었지 왜? 손가락 3개로 14키로 이게 들 수는 있지 이게 이렇게 들어야 되는데 이렇게 그랬던 그래서
볼링도 했고 열심히 만들었지만 지금은 그냥 아무것도 안 지금은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고? 야, 아니 왜? 야, 너 행복하게 아니, 그렇게 계속해서 아니, 얘기하고 있으면서 아니, 너 얘기를 지금 몇 분 동안 들었는데 아무것도 아니었다고. 아무것도 없어졌다. 근데 뭐가 중요해? 제가 재밌게 놀고 있는 게 중요하지. 야, 지금 나만 작은 콜라 어딨어? 여기 있잖아. 작은 걸 먹은 거야. 에? 다 먹었네? 사이 다 먹는다? 어,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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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 손가락 하나 건들지 마. 사이다. 어어어어, 뭐야? 이거는 그 치킨집에서 준 스파클링. 그건 먹어도 돼. 그건 스파클링 한 잔 먹을래? 몰라, 그냥 탄산수든지 뭔지. 그건 먹어도 돼. 어, 눈 너무 피곤해, 지금. 레몬 뽀이! 아, 오늘 하루 눈썹도 눈이 너무 첫 보드 타면서 이제 엉덩빠와 이제 뭐지 눈과 굉장히 맞서 싸웠거든요. 눈과 약간 그래서 온몸이 지금 약간 아니 환웅 형이 그거한테 맞은 것 같아. 저랑 건이 형이랑 건아 서호 형이었나? 먼저 와. 이제 올라갔는데 환웅 형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잠깐만 내려가지 말고 기다리래요. 그래서 왜? 나의 환웅이랑 같이 올라갔을 거야 데리고. 나의 면 실력을 한번 봐줘. 나의 보드 성장기를 지켜봐줘. 아 내가 성장한 모습을 한번 봐줘. 그래서 기다렸는데 웬걸 어디 어떤 부분을 봐달라는 건지. 어 영상 있어요. 환웅이 영상 영상 보여줄까? 안돼 안돼 안 돼. 아, 찍어 주. 아 괜찮아 괜찮아. 너무... 찍어 주자마자 바로 넘어졌어. 아 근데 뭔가 스키 탈 때는 괜찮았는데 보드를 타니까 뭔가 더 쪼끄매 보이는 거야. 야 왜냐면, 진짜 귀여웠어. 저 약간 그 느낌이었어요. 인생 뭐랄까 요즘 웹툰이 높아. 맞아. 웹툰 중에 약간 그런 거 있죠. 회귀물 같은 거 되게 유행하는 거 아세요 혹시? 내가 세계관 최강자에서 왕초보로 다시 태어난 그런 느낌이랄까? 아 자 슝슝슝슝 날아다닐 수 있는데 지금 여기 꽝꽝 계속 점점 되는데. 너무 나 너무 나 하체가 오늘 왜 이렇게 용가리 치킨처럼 생겼네. 봐봐. 어떻게 일어나죠? 근데 오뚜기 전 바로 일어나지. 이게 바로 카메라의 힘입니다. 처음부터 하는 거 지금 잘했네. 엉덩이 찍자마자 바로 일어났어. 아니 근데 너무 오늘 하루 종일 진짜 쿠키 같았어. 근데 제가 환웅이 찍어줬거든요? 환웅이는 저 안 찍어줬어요. 웃긴 게 뭐냐면은 제가 그 영상 이번에는 남기려고 환웅이한테 먼저 내려가서 아 서영이 진짜 많이 늘었어요. 날 찍어달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 슬로프 그 뭐 퉁이에서 이렇게 앉아서 쉬고 있었죠. 근데 이제 거기서 환웅이한테 제가 어 도착했어? 라고 문자를 보냈는데 답장이 없는 거예요. 한 10분이 지났는데 그래서 뭐지? 그것도 심지어 중간에서 내려가기 시작했잖아. 우리가 막 마주쳤 그 헤어지게 그래서 언제 도착해? 도착? 계속 문자 보냈는데 갑자기 얘가 문자로 형 누군지를 모르겠는데 키키키키키 이렇게 그래서 내가 렌즈 꼈는데도 우리가 다 검정색으로 입으니까 모르겠어. 공주만 보여줘. 아니 왜 다들 검정색을 입은 거야? 어? 응? 난 눈에 띄고 싶은데 이번에 너무 싸움을 완전 안정력을 갖다 형한테 물어보러 달려갈 것 같다. 아니 근데 저번에는 그래도 검정색이더라도 좀 알아볼 수 있게 좀 그런 게 있었는데 이번에는 진짜 못 찾겠더라. 근데 환웅이 형 찾을 수 있었어. 응. 아니 계속 이러고 있는데 잠깐만 주황색이야. 미안하다고 미안하다. 근데 보드를 계속 이러고 내려와. 팔을 절대 안 내려가. 아 벌 쓰는 줄 알았잖아. 어깨가 너무 아파. 어깨 운동 막 얼마네 계속 이러고 있어. 핸드폰에 눈이 묻은 줄 알아. 그러니까 정비하고 눈 털고 라고 나한테 문자가 온 거지. 그래서 내가 아 애가 핸드폰에 눈이 묻어서 그것도 맞아 털고 있나 보다. 그래서 나 앉아있어 슬로프에 이제 탄다 라고 문자 보냈는데 아 키키키키키 어키 어키 이렇게 온 거야. 그래서 아이가 이제 찍을 준비가 됐구나 하고 진짜 멋있게 촥촥촥 이러면서 내려왔는데 아래 요한웅이 없어. 어머, 그래서 요한웅 어디 찍고 있다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둘러보고 있는데 갑자기 요한웅이 우리가 타고 왔던 슬로프에서 쓱 그래서 이거 뭐야? 그랬더니 나는 아 애가 아래에서 찍은 게 아니라 옆에서 찍었구나. 그래서 야 마지막 아, 그 웃음이 약간 기대하는 표정이었구나. 마지막 기대하는 표정이었구나. 애가 옆에서 찍었구나. 그래서 아 야 옆에서 찍었어? 했더니 어? 어 아니 형 먼저 내려와 있는 거 아니었어? 이러는 거야. 그래서 내가 뭔 소리야 네가 먼저 내려갔잖아. 이랬더니 애가 아 형 문자로 형이 내려간다며 이러면서
아 나는 그 뭐지 그 야 완전 자빠져가지고 제대로 자빠진 거야. 그래서 꽝꽝 해가지고 멘탈이 나가지고 이러고 있다. 너무 아픈 거야 엉덩이가. 그래가지고 핸드폰은 막 저기 나 있고 모자 너 저기 고글 저기 나 이 상태로 내가 이 상태로 이렇게 누워 있었어. 그냥 진짜 그로기 상태로 이러고 있다. 아 너무 아프다 이러고 있다가 내가 서울 사진 찍어줘야 되는데 아 내가 진짜 너무 진짜 아파서 아파 이러면서 아 이러면서 주섬주섬해서 핸드폰 물길 닦고 있는데 뭐 어디를 슬로프에서 내려가겠대. 그래서 난 순간적으로 그 정신이 너무 없으니까 이걸 다시 타고서 다시 내려오겠다. 너가 너무 오래 걸리니까 다시 뭐 그걸 타고서 리프트를 타겠다는 소리로 알아들은 거야. 너무 정신이 없고 막 핸드폰 문자도 막 눈 무덤있고 이러니까 그래가지고 알겠어 나 그럼 내가 내려가서 뭐 이렇게 할게 막 이렇게 아무튼 그래서 못 찍었어요. 어쨌든 그게 마지막이었거든요. 못 찍은 거지. 네, 못 찍었어요. 제 눈 안에 있어요. 궁금하신 분은 저한테 직접 물어보세요. 제가 상세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그 거북이 인형 엉덩이에 차고 탄 이유가 있네. 그러니까 내가 그거를 진짜 피카츄 차신 분도 있더라. 근데 1년에 한 번씩 올 때마다 그 유행이 바뀌는 거를 내가 깜짝깜짝 놀라. 작년에 왔을 때 쇼스키에 좀 문화 청격이었는데 이번에 다들 이게 보드 타시는 분들이 이게 처음 탈 때 이게 이렇게 넘어지고 이렇게 넘어지니까 여기에다가 인형으로 이렇게 인형. 거북이 이런 걸 엉덩이라 하는데 와 저게 필요하겠구나. 어디서 진짜 엉덩이 너무 아파. 잘 타야 돼. 애써. 아, 꽤나 힘든 하루였다. 진짜. 어. 열심히. 그래서 갔다. 저희는 이번에 이렇게 5주년을 함께 행복하게 보냈고 동주 생일도 이제 시작입니다. 뭔가 5주년이나 동주 생일을 우리가 우리끼리 이렇게 뭔가 휴가 보내면서 보낸 적이 없던 것 같아. 그러네. 주년 막 그런 몇 주년 챙기면서 계속 내 생일이랑 같이 하면서 그거 잘 챙긴 적이 없는 것 같아. 맞아. 1월달 항상 바쁘거나 뭐 일이 있었었거나 그랬으니까. 작년에는 혼자 외롭게 비행기 안 돼 있었다. 야 혼자 외롭게라니 정말. 한우이가 갖고 그 옆에 내가 있었는데. 우리가 어? 내가 그 아침에 얼마나 뛰어가지고 우리 다 같이 그 뭐야 기장님들 앞에 막내 그거 해가지고 말이야 너 아, 그거는 좋았지 너 야 그거 생일 올해 그거는 좋았다고 너는 진짜 글러 너 그리고 결국에는 그 넘어가서 생일이었잖아. 맞아 너 생일이 이틀인 게 사람이 살면서 이틀이었잖아. 얼마나 좋은 생일 축하받고 미국에서 생일 축하받고 처음 보는 사람들 30번 축하해 야 너 그 심사 그 자 출국 심사하시는 분들 심사해주시는 분이 그건 내가 이런 거 메고 다니 이거 이런 거 계속 하고 다녔으니까 그렇지. 왜 그랬어 그러니까. 왜 처음 다녔는데. 잘했어. 우리 그리고 그날 밥도 같이 먹었는데. 밥을 같이 먹었다고? 도착해가지고 뭐 먹었는데? 다 같이 밥 먹으러 가자 그랬어. 걸 동주 생일이니까 다 같이 맛있는 거 먹어. 뭐 먹었냐고. 그건 나야 기억 못하지. 가만히 있으라고. 다 같이 밥 먹었다고? 이 작년 작년 1월 10일 이 작업 나 솔직히 말하면은 5주년 챙기기 전까지 우리 집을 절대 안 들었었어. 문 앞에 거의 모셔놓고. 아 진짜로 그렇게 놓쳤었어? 응. 그 봉투 그대로 가져오셨나요? 어. 가성비 굿. 오늘은 뭐 하냐고요? 물어보지 마세요. 비밀이니까. 내가 진짜 이거 이렇게 말고 고민 많이 했다. 애들이 이제 피곤하다. 맞아요 피곤할 만해요. 저희 어제 밤늦게까지 이야기하다가 아침 일찍 모여가지고 심지어 밤늦게까지는 일에 관한 얘기를 우리 다섯 명끼리 하고 아, 맞아. 놀러갈 때는 일 얘기하지 말자 해가지고 체육까지 했는데 난 내일 그 다음날 운전하잖아. 그래서 내가 얘들 혹시 다 끝났으면 가도 돼? 이제 가도 되냐? 그래 가자. 우리 내일 못 모이겠다. 네. 저희가 잠깐 일 얘기할 게 있었는데 제가 우리 여행에선 일 얘기 절대 금지야 이건. 그래. 새벽까지 그 얘기하고. 저희 이제 더 맛있는 거 좀 더 해 먹고 더 놀 거예요. 더 마지막 네? 마지막까지 열심히 놀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잠들기 전까지. 이것만 물어보자. 동훈이 너 사람 되고 싶은 거 보고 싶은 사람 있는 사람 좀 뭐라는 거야 나? 형도 힘들구나. 나 지금 뭐라는 거야? 야 없다고 쳐. 아니야 하나의 소원이 더 있어. 나 지금 뭐라고 했지? 아니야 소원 하나면 충분해. 눈사람 안 만들어준다고. 어? 눈사람 안 만들어준다고. 소원인 거고.
그러니까 다른 소원은 안 이루어지는 게 대부분이야. 맞아. 난 네가 나에게 10억을 줬으면 좋겠어, 동주야. 그게 내 소원이야. 안 이루어져. 어쩔 수 없어. 다 같이 영화 보러 가자. 언제? 아, 그건 좀 그래. 재미없는 거 못 보잖아. 위시 빼고. 위시였는데. 형한테 이미 한번 부탁했구나. 내가 보러 가자. 아까 말했잖아. 아니 거기 거기 나오는 별이 서우 형 닮았거든. 별? 별이 별이 어떻게 소리? 별똥이 캐릭터가 있는데 위시 쳐봐. 애니야? 쳐봐. 내가 쳐줄게. 만화인데 디즈니 캐릭터. 또 디즈니야? 아 100주년 기념이라고. 디즈니는 왜 이렇게 많이 나오는 거 같아? 이게 무슨 소리야? 네 오지는 잘 챙겨. 뭘 디즈니 100주년 네가 왜 챙기는데? 디즈니 무슨 뭐 매달 영화가 나오냐? 대기업이니까 부럽다. 위시 나도 보고 싶어. 너희들이 완벽했다. 라고 댓글을 다셨어. 오케이 오케이 됐다 됐다. 건이가 소원을 이뤄준. 아니 댓글 읽은 거라고. 오빠 서호 닮았지. 아 맞아 그거 서호 닮았어. 이목구비가 없는데? 눈 그냥 찍 그으면 다 서호냐? 어? 너네 말 뭐 눈만 이렇게 찍 그으면 다 서호 닮았대. 주문이 닮았.. 내가 주문이 내가 서호 그리면서 닮았다는 게 그냥 찍찍찍 찍 그러면 서호 닮았다는 거야? 너무하네 정말. 자 마지막으로 시온이 생일 소감하고서 이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때? 형들이랑 같이 오는 이 생일 재밌었어요. 좀 더 길게 말해. 아니 아직 생일이 한 시간도 안 지났어. 그러니까 생일이 시작하는 소감! 생일이 끝난 게 아니잖아. 맞이하는 자세. 생일을 자세부터 글러 먹었어 너. 앞으로 마음에 안 들면 하지 않네. 난 미치겠다. 그리고 글틱 블랙 다시 입은 거야. 이제 인사하자. 미친 거 아니야? 미친 거 아니야? 미친 거 아니야? 오랜만에 말을? 아니 12시 때하고 멤버들이랑 같이 있었던 게 처음이야. 우리 지금 동주 그냥 들고서 내 말 들리니? 얘들아? 침대 가서 말을 한번 하자 그냥. 한 명이 저거 들어. 아 그냥 한 명 없이도 한번 하자. 빨리 써요. 빨리 해. 아 힘들어. 아우 얘 왜 이렇게 무거워. 여기서 해? 어. 아니 옷이 짧다고 얘들아. 옷이 짧다고 잡아줄게. 하나 둘. 옷이 짧다고. 얘 여기 살짝 크면 안 보이게 내가 막을 테니까. 봐봐 봐봐 아니 무시 무시 때 종아리 불어 종아리 불어 서호야 아빠 아빠 아 왜 때려 왜 때려 나 아무것도 안 했는데 허리가 목을 너무 불어 어쨌든 정신없다 보너스에 5주년 막바지 파티와 너 생일 축하해 생일 나 축하해주세요 막바지 건아가 생일 축하해 아싸 올해 두탕 이미 끝 예삐 서울 왜 이렇게 조용하냐고요? 저 졸려서 그래 이제 아니 서울 근데 모든 걸 태웠거든요 저밥 먹고 졸려서 그런 게 아니라 밥까지 먹고 졸려서 그래 저 다 먹어서 그래 멤버들 말하는 것만 봐도 내가 말한 것 같네 너도 오래 너 진짜 발언 자체가 잘못된다 너 좀 안 해? 네가 뭐 하지 아까 모두 잘 타던가 갑자기 옛날에 깜짝깜짝 이소 먹을 때라고 얘기할 때도 입력을 하는데 나 미친 거 너 말 많이 했는데 말 있어 여기 있어 말 많이 했는데 그래도 달님들이 궁금한 거나 말하고 싶은 게 있을 수도 있으니까 혹시 질문 있나요 달님들? 딱 두 개만 볼까? 뭐든 와르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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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쳐서 잠들겠네 동주 단추 풀렸대 그니까 그 건배한데 다시 묶었어 이거 나 자꾸 이거 가운데 보이지? 가운데 걸렸어 그거는 형이 엥? 너가 참외 배꼽이라 뚫고 봤냐? 아니야 나 배꼽 되게 예뻐 그니까 참외 배꼽 아니야 이따 형만 따로 보여줄게 봐봐 지금 봐봐
아니 그것도 봐. 봐줄게 봐줄게. 못생겼는데? 그냥 그런데? 참외법은 아니야. 안 튀어나왔어. 예쁘게 들어가. 그럼 차라리 참외법일 수 있는데 참외법인 게 낫지. 배가 나와서 그러면 벌러지는 거 같아. 혹시 팩트로 조지는 스타일이야? 어르신 주무실 거예요 들어가서? 어르신! 야 나 댓글 읽고 있었어. 어르신 일어나세요. 치킨 까고 다 붙였네. 어르신! 아 진짜 외모졌어. 열심히 야 내가 거야. 지금 선글라스를 벗은 이유가 썩었으면 약간 살짝 어두워. 어르신 잠깐 이렇게 들어보세요 어르신. 아 세상이 밝아보여요. 내가 지금 이 쓰다가 벗은 게 쓰고 있으면 세계에서 살짝 어두워 졸려. 그러네 어두컴컴하면 그럴 수 있지. 짱구푸사 누구 의견이니? 제 의견입니다. 어. 말 똑띠 해라. 야 아까 너가 2에서 5 적었던 자기 그런 거라고 막 자기가 먼저 말했으니까 자기 아이디어라고 그러더니 짱구를 선정한 이유가 뭐니요? 아 사실 이거는 옛날에 제가 하려고 그 어! 그거 안 올렸다. 그 옛날에 제가 하고 싶어가지고 캡처를 해놨어요. 해놓은 거였고 이제 저는 이제 5주년 기념으로 멤버들과 찍은 단체 사진도 올리려고 앨범을 거슬러 올라가던 중 야 우리 이거 하자! 해가지고 차에서 다 사진 이거 크롭해서 보내주고 단체 사진 올린 거 까먹었다. 오! 나도 글 안 썼다. 이거 끝나고 빨리 해 놀라. 아니 왜냐면 내가 팬콘 때 멘트를 생각했다가 2일차에 나부터 시킬지 모르고 어버버버 얘기해서 아 어진이한테 싸야겠다 했는데 까먹었네. 언젠가 안 봐도 본 거 같죠 달님들? 그래 눈 똑바로 떠. 언젠가 하면 되지. 어쨌든 아 그럼 천천히 올려줄 테니까 또 결국은 지금 못 올린다는 거죠. 아니, 제 정신일 때 올려드릴게요. 지금 오늘 너무 피곤하고 한 이번 달 안에 생각이 나면 아니요 어머 그거는 좋지 않은 태도예요 형씨. 아 저는 피해요 뭔가를 아니, 하기로 아니, 약속하면 이번 주 안에 부담감 때문에 무슨 요일이에요 무슨 요일이에요 아무것도 하기 싫어져요. 아니 형 때문에 피해 인식이 안 좋아진다니까. 이번 주 안으로 올리세요. 됐죠? 이번 주요? 네 수요일이니까요. 누가 그럼 말해줘. 이번 주 땅 올릴게요 단체. 아 근데 아니, 올릴 사진이 막 많은 것도 몰라. 단체 사진 찾기 위해 그냥 앨범을 거슬렀을 뿐이야. 아 저러다 짱구 사진을 우연히 발견했다. 아, 진정한 나중에 올려. 그러니까 아직 단체 사진이 있는지도 모른다. 한 장 있어요. 근데 저희, 나는 저희, 네 장을 채워서 올린. 참고로 말하지만 저희 진짜 급하게 들어와서 열심히 준비해가지고 저희 단 아무것도 마시지 않았습니다. 맨정신이에요. 아 술 드신다. 맨정신이에요. 전혀. 저 지금 자고 있는 게 아니라 하트 누르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 네. 졸지 않으려고 지금 다리 열심히 떨고 계시거든요. 우리 리턴은 리턴은 두 개야. 할아버지 놀랍군요. 아 나 진짜 안. 나 그냥 진짜 아, 여기서 저기 진짜 자리 확 끼려면 바지를 벗기 입으면 되거든. 아니 진짜 안 좋아. 이제 할아버지 얘기해 주세요. 야 진짜 내가 바지 진짜 내가. 할아버지. 엥? 여태 달림도 우리 술 마시고 브이앱 그 라이브 한 줄 알았대. 엥? 죄송한데 이 먹는 얘기도 안 돼요. 이게 다예요. 저희 볼링 치고 들어와서 씻고 이거 열심히 꾸민 게 다인데요. 여러분 솔직하게 저희가 오늘 여행 왔으니까 마시긴 할 건데요. 아직 먹진 않았습니다. 근데 그걸 떠나서 그래서 누가 라이브를 들어보면서 그걸 떠나서 안 마시고 술 먹어서 그런 게 아니라 졸려서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저희 오늘 먹은 거 저희 아까 김치찌개 먹었고요. 얘하고 난 떡볶이 오뎅도 먹었어. 나 닭꼬치 먹었어. 근데 많이 먹었어도 감사합니다. 아니 먹었어도 칼로리 소비가 어마무시해서 더 먹어도 돼. 너도 칼로리 소비를 엉덩이로 한 것 같던데? 아니 어깨로 했어. 나 어깨로 했지. 꽈! 그러면 안 돼. 그러면 발짝 싸워. 이게 딱 그거야. 내가 진짜 여기로 딱 여기로 빠바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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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면서 끝나고 나도 이러고 있었는데 얘네는 다 멀쩡해가지고 맞아 어 온몸이 쓰시네 이러면서 아, 나도 나도 계속 아, 나도 지금 이제 나도 S자 해가지고 하나도 잘 넘어지는데 와 그때 첫날에는 진짜 죽는 줄 알았어 근데 애들은 막 쌩쌩 다니니까 아니야 나도 첫날 힘들어 이게 S자가 되기 전까지는 진짜 죽음입니다 네 진짜 과거에 형들한테 제가 사과했어요 제가 형들 형들 그래도
잘 타는 줄 알고 보드에 대해서 저는 모르니까 잘 타는 줄 알고 끌고서 막 삼국자까지 끌고 갔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와 이러면 나가밖에 못 타는데 나가밖에 못 타는데 에스타도 뭐 그냥 초급 중급에서 간간히 한두 번 하고 오오 이러고 있었는데 야, 좀 됐다 어, 좀 됐다 이러는데 갑자기 얘가 삼국자 가야지 어? 질수기 잘 탄다고 어 아니 자기 잘 탄다고 좀 어? 멋있는데 가야지 삼국자 갔는데 뭔지 알아요? 떨어지고 자, 경사가 요 정도 있으면 사람이 이렇게 꼬꼬리 서 있는 게 아니라 살짝 기울으면 이렇게 브레이크가 걸려요. 삼급자는 그냥 서 있으면 브레이크가 걸려요. 이게 너무 가파르니까 이러고 있어 이게 무조건 내려가야 돼. 그러니까 브레이크를 걸어도 그냥 내려가고. 그러니까 스톱이 없어. 그런데 이제 우리는 이제 근육을 한쪽만 써. 왜냐면 우리는 이게 토로 이걸 못하니까. 토로 못하니까 이 뒤로만 계속 이러고 가는 거야. 대퇴근을 막 엉덩이로 막 아프게 여기 그래서 여기 근육. 근데 나 그런 거 아무것도 모르고 그럼 쉬쉬해 맞아. 아 형도 언제 내려와? 그래요. 그럼 여기 갔었어야지. 자 그래서 엉덩이 나가지고 아 네 삼두 갔잖아. 여기 없어 진짜. 나 그럼 자 썰매는 아 지금 아 그게 아니야. 지금 병실에 누워 있었어. 아니 나랑 건영이랑 아까 타다 웃겼던 게 어떤 분이 스키를 타다가 넘어지셔서 앉아 계신 거야. 근데 위험하게 안 일어나셔. 그래서 아니 저분은 왜 안 일어나신대요? 그분 한쪽에 스키가 없고 스키가 저기 가고 있어. 스키 혼자 잘 내려가고 있어. 그래서 그분을 다시 보니 그분이 그러니까 그분도 웃고 있어. 웃겨가지고 허탈해가지고 그 스키 날만 걔가 계속 멈추지가 애기였어. 근데 그거 진짜 어려운데. 그 되게 아니, 위험한데. 그게 어느 그 강사님 앞으로 다행히 멈춰서 다행이다. 강사님이 처리. 아 그래도 배우시는 분이었나 보네. 아니 그분은 배우시는 분이 아닌 것 같아. 아, 다른 학창 했는데 내려갔던 강사분이. 우리가 존나 살 때 어떻게 했냐면 살려주셨네. 처음에 이번에 소영이 폰 있는 부분을 꽉 잡았었던 게 제가 삼국자 데려간 날 아 맞아 이어 넘어졌는데 모자가 저 위에 있고 막 장갑은 저 위에 있고 폰 저쪽에 있고 어? 나 저 진짜 그때 한번 날아가서 거의 한 몇 미터를 날아간지 모르겠어요. 확 날아간데 3단 분리 그냥 폰 저기 있고 모자 저기 있고 나 이러고 있고 그래서 그걸 내가 정확히 오늘 한 네 번 겪었어. 나도 모자랑 고글이 나도 근데 처음이니까 저한테 괜찮아 물어보면서 멈춰야 되는데 멈추지 못하고 내려가면서 괜찮아 아 형이 멈추지 못하니까 형은 괜찮아 하면서 내려가면 나도 그때 같이 샀으니까 처음 엄지 못하는데 자기 괜찮다고 얘기하고 가는 거야. 난 괜찮아 이러세요. 괜찮아. 왜냐면 잘 못하는데 그래도 뭔가 흉내 내보려고. 왜냐면 안 배웠으니까. 애써 해보고 싶어서. 사람들 보면서 아 이렇게 하는 건가 하면서 근데 속도가 점점 나니까 뭐 어떻게 멈추지? 하고 멈추다가 그러면서 그러고서 한 그 스턴에 한 5초 동안 걸려 있어 이러고. 그래. 근데 너무 아파서 바로 못 일어나. 저렇게 넘어지면은 진짜 멘탈이 상상이 나서 한 일단 몇 초인지도 몰라. 내가 생각하기에는 한 1분 2분이 지나 있는 시간 같은데. 심지어 그 모자가 위에 있고 내 몸이 여기 있으면 여기까지 기어 올라가야 돼. 나 근데 그거 몰랐어. 이걸 두 발 묶여 있잖아. 이렇게 엉덩이가 이렇게 올라가. 그러면 그 다음에 이걸 하고 누워가지고 있어. 이렇게 모자에 눈 이렇게 동동동 많아. 그리고 허리 저쪽으로 아프고. 허리 저쪽으로 있다? 그러다 너무 아프고. 모자 쓰고 다시 내려가는 게. 아 나 리프트에서 이제 리프트 타면 국물 알지? 장갑 한쪽 빼서 핸드폰 이렇게 싹 꺼내서 하는데 핸드폰 꺼낼 때마다 떨어질까 봐 너무 겁나는 거지. 너무 짜릿하지. 나 한 번도 안 돼. 근데 오늘 또 눈이 오니까 계속 핸드폰 계속 젖고 막 이래서 나 리포트 할 때 유튜브 보면서 갔는데 계속 미안해 제대로 리프트 하면서 유튜브 계속 봤어. 쟤는 강의 하는 모든 강의 보더라고요. 그래서 와 너 진짜 나 진짜 열정맨이다. 배울 자세가 되니까. 그럼 나는 재밌게 타는 거 추구 줄 알았는데. 아이가 왜냐면 재밌게 탈 수가 없어. 재밌게 탈 수가 없어. 재밌게 타면 S자가 돼야지 재밌게 타. 그때부터 흥미를 느껴. 낙엽 돼도 오 이렇게 된다. 근데 계속 낙엽만 타면 재미가 없거든. 맞아. 아, 그래도 너도 이거 한번 이거 쓱 했다가 이렇게 됐잖아. 내가 한번 그 확 꺾어봐 했을 때. 맞아. 몇 번 성공하면 와 하고서 이제 다시 굴면 이제
이렇게 되고. 근데 제일 영한 게 토로 하는데 뒤로 그러는 거야. 아 맞아. 그럼 멈출 수 없어. 토로 하다가 누가 멈추고 하면 이렇게 이게 쭉 미끄러져. 아 오늘 눈이 계속 와가지고 머리랑 안보여줄까? 맞아 계속 속눈썹에 쌓여. 막 진짜? 머리카락이랑. 난 속눈썹이 안 쌓이더. 나 그래가지고 계속 거기 꼈어. 나 리프트 올라갈 때도 계속 거기 꼈어. 그건 너만 꼈을 걸. 그러니까. 아, 그래. 나 속눈썹이 없어서 그냥 눈으로 들어갔어 내 눈에. 들어가? 어. 어? 야. 들어갔을 들어갔을 거야. 장난. 많이 들어갔지. 아니, 고글, 이렇게 고글 쓰니까. 거의 저기 있는 눈. 고글을 쓰니까. 저기 왜? 있는 눈 한 3분의 1은 내 눈에 들어갔을 거야. 큰일났다 큰일났다. 오반하지 말기. 야 빨리 나 생각 안 났잖아. 하지만 저기 슬로프를 내 눈에 다 담았어. 야 내일 집 갈 때도 이거 할 것 같아. 너 차 안 들을 건데. 너 집 어떻게 가게? 나 못 가? 그런 거짓말은 다섯 살 아가들도 안 믿다. 아 믿어? 와 다섯 살 진짜 한 일곱 살 정도 돼 보이는 아가가 보듯 하는데 너무 귀엽더라. 와 근데 난 그 생각이었다. 와 쟤네들 저렇게 사는데 나는 나는 이제 쟤네랑 같이 코스를 타고 있다는 게 참. 괜찮아 그 얘기들이 대단한 거니까. 야야야 동수는 그런 거 부끄러워하지 않아. 맞아. 그냥 쪽으로 봐. 당연하지. 나는 아직도 예쁜 스키버 고르고. 근데 덕분에 찾긴 쉽더라. 맞아. 어서 이상한 보라색 같은 애 보이는 거지. 야 괜찮아. 나 오늘 폴 깨져 있었네. 우리 폴은? 어 나도 폴. 사진 찍으니까 반이 없어. 근데 그거는 뭐 별로 상관 없어. 네가 어차피 안 하신다. 아니야. 너가 배고파서 깨먹었구나. 진짜 돼지야. 어때? 야 잘 찍었지? 지금 사실 사진 보고 있었거든요. 아 난 찍은 게 없다. 나 오늘 권학이 형을 그 여기 내려오는 중간에서 만난 기억이 없어. 아 내가 형 그래도 뭐였지? 찍긴 찍었었던 것 같은데 모르겠다. 나도 권학이 형 중간에 못 본 것 같아. 권학이 타는 거 보여줄게. 아 올릴까? 아 누가 왜 이렇게 난지게 똥짜리처럼 찍어놨어. 나중에 나한테 보내줄게. 아니 내가 타는 건 찍은 사람 없어. 나 엄청 잘 타는데 넌 그러니까 찍은 건데 너 갔잖아. 근데 내가 아니야 마지막은 너 찍었던 것 같긴. 마지막에 너 봤을 때는 야, 너 찍었던 거 멋있게 나진 않던데. 마지막에 잔뜩 떨어서 그래. 쩔어서 그래. 형이 중국 갔다가 권학이 형 만나서 초급 탔거든. 중국에서 잔뜩 쫄아. 내가 애들은 중국 갔었는데 너는 왜 혼자 초급 탔는데. 난 그냥 혼자 초급 가려고 해서 같이 갔다 내려와서 뭐 밥 먹자 해가지고 같이 올라가서 타는 거 봤다 뒤에서. 그게 중국 갔다 배운 거야. 근데 당연히 겁을 배우고 갔구나. 중국 갔다 와서 이상한데? 중국 갔다 와서 초급 가서 이제 난 초급에서는 역시 헬타지 해야 되는데 중국에서 다시 돌려야 된다. 우리의 다음 여행계 글쎄요. 네 명의 피들한테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뭐 걔 다음 여행은 왜 귀여워. 자, 네 명의 피 여러분 다음 여행계 해외로 가자. 이 입견 있으세요? 여름 한번 가면 가야지. 해외 소배고? 이번에는 여행 계획 하세요? 이번에는 쉴 때 가 그냥. 오케이. 우와 신기하다. 미리 말해. 이때요 여러분. 야 계곡 가자. 계곡. 계곡? 겨울에? 계곡 형. 여름에 가면 되잖아. 계곡 와 계곡 안 갔어 진짜 그래. 아 걔 뭐가 났을 때 갔어. 아 근데 계곡물 추워. 계곡물이 계곡에 수박 담그면 진짜 시원해. 계곡물이 더 차가워. 그래 수박 담그면. 근데 계곡 못 가. 왜? 우리 아빠가 헐어. 그러면 계곡 위험한. 우리 할머니 집 가자. 그러면 아 맞아 너 할머니 집 할머니 자주 집 자주 얘기했었는데. 아 할머니 맞아 자주 얘기했잖아. 아니야 그 물어본 말이야. 아니 거의 뭐가 있는 뭐가 됐을까 이게 뭐 아무 없어. 근데 왜? 거세가 약간 비어 있어서. 아, 뭘 할까 같은 거 아니야? 민박스 가려고 하는 거 같은 거지. 아 나 뭘 해야 돼 어디 가려면. 형 거기서 그럼 장작패 거기서 3분만 걸어 내려가면 열심히 그걸 근육 운동해. 형 장작패고 우리 소떡국 삼겹살 먹자. 와 완전히 농사에 줄 건 많아. 고기 먹을 거야? 고 김치 먹을 기회. 그 아직 그 안 망했을까 그 가게? 고기 아직도 왜 튀겨? 소떡국 삼겹살 맛있겠다. 지방으로 내려오슈. 맞아 우리 캠핑 한번 해보자 그랬어. 캠핑 말고 그거 뭐라 그러지? 글램핑. 아 글램핑. 그거 어때?
글램핑. 다 같이 모일 분으로 아무것도 안 가져가서 차만 빌려서 산소로 들어가서 알아서 지내는 거야. 싫어. 안 돼. 어, 싫어. 진짜 너네는 그런 도전 정신 없이 뭐하러 사냐? 낭만이야 그거. 해보고 후기 좀. 대신 그렇게 가면 형 키티 잠옷 하나 입고 가는 거야, 3위. 내가 뭐 입는 거야? 매트제트 드림어킬리. 하나. 그거 최악이래. 뭐? 너가 말하는 추방시켜. 추방시켜? 어. 나 근데 반장이 어. 아니야. 방장이 아니어서 추방 못해. 방장은 추방시킬 수 있어? 응. 진짜? 응. 저거 저걸로. 킹걸로. 킹걸로 추방. 아 진짜 추방 왜? 장난인데? 아씨 뭐야. 신고는 할 수 있어. 아 신고는 되지. 신고에서 뭐 하는 건데? 새벽 1시다 얘들아 이제. 아 벌써? 인사를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이런 이런. 그래 우리도 빨리 자야지. 이제 이런 불마다 이 잠옷까지는 조금 힘들 수도 있는데. 이 잠옷은 없어 이제 나 버릴 거야 이거. 바자회? 바자회. 아니 또 야 나 이거 나 30만 원 들었어. 여기서 못 잡어. 여기 잠옷 비싸. 야 의상도 비싸. 어? 난 진짜 그렇긴 해. 어. 야 근데 이 의상보다 그 의상 더 비싸. 의상도 어. 비싸. 아 근데 이거는 어 건이가 직접 고른 거잖아 우리가 생각하면서. 그럼 바자회에서 그 뭐. 아 근데 네가 팔. 됐고. 과자 주면 건이 좀. 응? 그냥 줘. 원시 새끼. 5년만 더 입어줘. 저는 무럭무럭 자라서 반바지가 되도록 입도록 하겠습니다. 넌 안 입을 거예요. 마지막에. 만약에 한웅이 형 계속 기회겠다. 그 바자회에 나가면 완전 두 분이들이 사는 거 아니에요? 그치. 그니까. 더 좋은 거. 왜 팔아요? 다 입으세요. 네 마지막으로 시온이 생일 축하한다. 고맙다. 마지막으로. 그 마지막. 야 막 그런 거 있잖아. 마지막으로 생일 사진 축하. 보여주려고 했는데 죄다 못 쓴 사진들밖에 없어가지고. 진짜. 못해 먹었다. 재밌지 않은 것 같아. 좋아. 시온로그 있니? 시온로그요? 없어. 찍을 새가 없긴 했어요. 그래서 핸드폰을 꺼내는 순간 동준은 잃어버릴 생각에 어. 핸드폰을 안 꺼냈어. 저 스케줄에서 핸드폰 한 번도 안 꺼냈고요. 내비 제 핸드폰을 봤고. 어쩐지 순동 전화할 때마다 안 봤어. 나는 전화했었어? 난 그래서 이번에 여러 번 했지. 환우의 동료도 전화를 해본 적이 없어. 왜? 난 받았어. 너? 너는 전화 받을 정신이 없을 것 같아. 나한테 전화 안 했어 이건이. 그것도 맞긴 해. 그래서 이서호 이건이한테 말해. 건이 형 오늘 부재중 전화 하나도 없어. 오후 1시 14분. 오한신 통화 받았네? 그래 받았다니까. 부재중 하나도 없어. 만약에 내가 형이 지금 나한테 부재중이다? 그럼 내가 보기엔 내 핸드폰 형 차단이어서 그런 거. 뿌이 뿌이 뿌이. 뭔 대화는 얘기 도대체? 뿌이 뿌이 뿌이. 그러면은 딱 7분 뒤. 여기다 쇼이 벌써 반오십이래. 딱 7분 뒤. 동주야 7분 뒤. 7분 뒤에 거? 시온 씨에 만나는 거지. 그래 줘. 어 의미 있네. 시온 씨. 여기 있어. 그 서호 의견 아니야. 여기 있어. 다음부터 좀 큰 일이야. 서호 씨는 6시 7분이고. 아 지금 6시 7분. 괜찮아. 그때부터는 너 혼자 할 거니까. 건학 씨가 대박인데. 건학 씨? 어. 건학 씨. 건학 씨. 왜 환우 씨가 제일 문제 아니야? 8시 26분까지 앉아고 있을 수 있어? 12시에 켜서. 왜 12시 켜야 되는 거야? 아니 그 12시 했으니까 약간 그냥 눕방을 넘어서 잠방 되는 거 아니야? 와 8시 근데 8시 26분에 알람 없이 스스로 일어나서 꺼야지. 와 잠들어도 내가 근데 그거 8시 26분에 넘기면 안 돼. 알람 없이 깰 수 있을까? 서호 내년에 반 왜 아 웨이브를 하고 있어 이거 반 6시? 반 6시 있었어? 어 있었어. 아 사탄은 멀리 있는 게 아니다. 네 벌써 연초에 내년 얘기를 하세요. 맞아. 사탄이 멀리 있는 게 아니야. 사람이야. 사탄 달리. 저희는 이제 만 나이가 적용됐기 때문에 저는 아직 25살이에요. 네? 얘 그럼 너랑 동점 동갑인데? 뭐 그렇게도 볼 수 있지. 25였잖아. 그치. 나 심지어 그 경청에서는 24살로 챙겨주셨어. 아 뭐야? 그 까졌냐? 뭐? 원래 잘 까져 뭐 스키도 그렇지 뭐.
어디 형 계속 저기 배 노출해. 아, 너 일부러 이러지. 아, 언니야, 아, 너 티내지 말라니까. 아니라고. 그러니까 그냥 프로티를 입어. 그러니까 지금 또 멀어지잖아. 진짠 줄 알았잖아. 그리고 진짜 멀어지잖아 지금 계속. 이렇게 멀어져 있어 이렇게. 한우아 너 한우아 뒤에 가서 이렇게 풀어줘 똑같이. 나 때처럼 이렇게 풀어. 뭐지? 세이브센스? 예이즈인가? 세이브센스. 한우아 뒤에 가서 이렇게 풀어. 건이는 건이가 스스로 할 거야. 거의 한번 조회수 많이 나왔던데. 원하네. 그러니까. 어? 어? 원한다고? 응. 뭘 원해? 뭐야 그 짱구는 뭐야? 흰둥이. 아 흰둥이. 뭐 붙여 있는 거 아니면 그걸? 흰둥이 있을 걸? 어 여긴 있는데. 흰둥이. 여기 아 여기 있잖아. 우린 있어. 아, 키티는 없. 이런 느낌. 아 너가 붙인 줄 알겠어. 키티는. 키티 왜 없어? 나한테 쓰레기 준 거지. 어머머. 쓰레기라니. 아 키티 옆에 있다. 조그맣게 헬로 키티. 이거는 약간 띠부띠부 실 같아. 약간 그런 느낌 있어. 알아차차차. 이브이. 난 뭐로든 진화할 수 있지. 진화해봐. 쓸모 없어. 맞아. 나 예전에 닌텐도 근데 이브이 좀 많이 나오긴 해. 닌텐도 포켓몬에서 이브이 진화 안 시켰었는데. 뭘? 이브이 자체가 너무 귀여웠어. 맞아. 얘 자체가 귀엽긴 해. 블랙키도 귀여워. 검은 고양이 같아. 검은 고양이 네로 네로 네로. 그래도 이렇게 있겠지? 의미 있는 어떻게든 마무리되는 줄 알아서 지금 아니, 어느 3분 남았으니까 규정 선생님 말씀하신다. 어느 정도 이제 틀을 잡아놔야 되는 거 규정 선생님 오늘 정리하실 거야. 규정 선생님 이렇게 정리해라. 저희가 계획한 대로 네 뭐 지금 못 얘기했는데 잘 흘러가서 다행이고. 어떤 계획을 하셨죠? 에? 어떤 계획을 하셨죠? 치킨 먹는 거? 스키장 와가지고 그쵸. 라이브 키고 그쵸. 재밌게 놀고 네 이 정도 계획 네 많이 세웠네 형 지금. 이 정도 계획, 이거 계획 아니야? 맞지. 응. 그랬으니까 이제 또 네. 동주 생일이니까 네. 동주를 위해서 네. 노래를 불러주나요? 에? 아까 불렀잖아. 그럼 동주를 위해서. 동주를 위해서 네. 건이가 네. 위시를 네. 보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다 같이 가야지. 다 같이 가기에는 시간 맞추기가 힘들잖아. 좀 시간 맞추기 힘들어. 내가 그럼 회사에 말해서 할게. 한 2시간 걸려. 시간 뭔데? 그건 어려워. 안 어려워. 그럼 네가 예매해서 네가 쏴? 그럼 갈 거야 다? 아니 안 가지 그래도. 아니 위씨 평점이 9점 이상이면 간다니까. 제발 높았으면 좋겠다. 야 위씨 평점 9점 이상이면 다 같이 가자. 아 근데 그 엘리멘탈인 거 9점 맞았어. 5점 만점인데 9점 이상 해야 되는 거지. 5점이나 5점 만점인데 9점 이상 해야 가는 거지. 이건 뭘 지금 예매 수 1점 나도 있었어. 실 관람객 평점인가? 실 관람객 평점을 봐야 되는 거야? 그치 7.37인데 조건을 9점이 아니라 뭐야 8점도 안 넣는데? 아 형 근데 그거는 사실 크게 의미가 없어. 형 영화 재밌으면 들어가서 평점 이거 해? 안 하잖아. 하는데? 어쩔. 어? 뭐야? 나도 형 부르니 보러 가줬잖아. 그건 너가 보고 싶어서 간 거잖아. 기다려봐. 아 나한테 자 별점 5점 준 사람 계속 4점 준 사람들 해피 해피 공감을 211개나 받았어 이 부분. 해피 야야야 야 어? 너 디지몬보다 나 최근에 개봉한 디즈니 평점 몇인데? 그거 디즈니? 디지몬 평점 몇인데? 기다려봐. 이게 뭔데 이거? 최근에 형이 보러 가자고 했던 거고 디지몬 평점 봐봐. 이렇게다. 해피. 5.29점. 해피 해피. 장난해? 5.29점. 장난하냐고. 이것도 이. 장난하냐고! 아니 그런 걸 왜 봐 얘들아. 내 시래. 내 시 뭐야? 아! 시원시 됐다.
촌씨 행복이 날 감쌌어. 축하해. 오늘 이렇게 또 하루 종일 아기가 너무 불편하지 않냐? 하루 종일 원어스의 하루 종일 원어스의 5주년을 축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네. 그리고 또 5주년 생일 파티 후에 시온이의 생일 카운트다운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도 또 좋은 추억 많이 많이 만들고 조심히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5년 동안 함께 해준 달인들 너무너무 고마워요. 짠구처럼 말해. 제가 팬콘 때 목을 너무 많이 써가지고 그 목에 상처가 아니 그, 그 목은 너만 썼나? 나도 썼는데? 뭐 각자의 지들 알아서 기량껏 뭐 목을 썼겠지? 뭐 지 성대 건강에 맞춰서 지가 알아서 썼겠지? 근데 나는 나 내 기준 많이 써. 나 근데 거의 그냥 너무 설명이 과하다. 그러니까. 너무 과하다. 너무 과하다. 가지고 말을 알겠어 알겠어. 말 그만해. 그러니까. 말 그만해. 근데 혹시 알았어. 근데 감기 나니까 더 이상 쓰면 안 돼. 더 이상 쓰면 안 돼. 다른 데 걱정할 거 같아. 맞지 잘 말할 때마다. 그러니까 너가 말을 안 하는 거야. 설명은 해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감기냐고 물어보셔가지고 감기는 아니고. 하지만 또 이런 발성을 쓰게 되면 제가 또 말을 한 감기 괜찮을 수 있어요. 감기 아니고 곡불? 어우. 아 야 반육 씨. 근데 제가 항상 이 발성으로 얘기할 순 없으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 힘이 나와가지고 양해를 부탁드릴게요. 저 당연히 해드리죠. 자 이제 끌까요? 해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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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피. 그래도 끄는 건 동주가 끄다. 그래. 나 진짜 안 끄고 싶은데 동주가 꺼. 엥? 그럼 나 안 끄지. 그래. 야 거치캠 돌아가도 된다. 아 이거 아, 우리 그래. 우리 이제 시마우스 거치캠 돌려놨다 생각하고 할 거 하는 거야 이거? 나 그러면 벗고 자야 돼. 거치캠 돌아갔어? 큰일 났다 큰일 났다. 하늘 이거 언제 꺼지세요? 어디가? 어디부터? 왜 나도 여기로 올라갈래. 저리 가! 계속 바닥에 있었다. 여기가 20대 후반만 놓을 수 있어. 야 그런 말 하지 마. 20대 후반만 놓을 수 있다고? 너도 이제 후반이야. 자, 저희가 지금 끄기 힘든 상황이니까요. 달린들이 알아서 가세요. 안녕. 멀리 안 나갈게요. 달린들 나가세요. 잠시 여길게요. 동시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아, 지금 나가는 거야. 그... 하나, 둘, 셋. 야. 방송 보시는 분이 0이어야 돼요. 25,870. 뭐야 왜 지금 올라가 나가라고요. 그 누적일걸? 야 누구 많이 먹었냐? 소가 되는 소리 들린다. 무서워야 그 언니 언니야. 어? 너였잖아. 아니 얘들아 미안 미안한데 나 치킨 한 입도 안 먹었어. 네가 안 먹은 거야. 내가 안 먹었어. 미친 거 아니야? 안 먹으면 안 남지. 어 네가 안 먹은 거잖아. 내가 알고 줬잖아. 타탈리아나 저거 남겨준 거야? 네가 뭔데 남겨지? 이거 남겨달라며 나타나지 하나씩. 빨리 나가세요. 어허 어디? 네. 동명이한테 또 보내 카톡 보내야겠다. 나한테 안 보내잖아 너. 아니 너 축하 줬잖아 지금 옆에서. 작년에는. 작년에는. 아니 잠깐만 저 동명이한테 생일 축하 좀 할게요. 생일 축하 좀 할게요. 동명이 생일 축하해. 우리 지르는 거야 이상한데 너. 카카오톡 선물하기 보낼까? 아니? 뭐 보내지? 오야야야 무서워. 야 너 내가 재작년에 선물 해줬다 안 했어? 재작년? 재작년 거에서 이거 본다고? 밥도 사줬어 안 사줬어 작년에? 작년에 밥을 사줬다고? 너 왜 안 해줬어? 쟤 삐져가지고 계속 얘기하잖아. 너 올해 또 쟤 생일 작년에 네가 밥을 사줬다고 어? 왜? 빨리 한번 챙겨줘 너도. 네. 작년에 밥을? 쟤 유일한 애플한 말이야 우리. 작년에 밥을 사줬어? 작년에 미국에 있었잖아. 끼리끼리 이게 뭐냐? 몰라 근데 쟤 계속 얘기하는 거 보니까 쟤도 확실한 기억이 나. 작년에 뭐 사줬어? 기억 안 나. 근데 밥 사줬어 내가. 아니야 미국에 있었어. 미국에서 사줬어. 정말 나 이거 봐야 되는데 내가
미국 갔다 와서 카드를 너무 많이 써가지고 이건 뭐야 했는데 네 밥 사준 거였을 걸. 뭐였지? 기억은 안 나. 뭐 스테이크 같은 거 아닐까? 그래, 화명이랑 셋이 나가가지고 어? 그건가? 내가 너 와 있잖아 이렇게. 아 그건 퍼팅으로 사 먹은 거. 다른데 아직도 안 나갔어요? 왜 안 나갔지? 동맹이 뭐 주지? 나 이러다 진짜 참다 것밖에 안 되겠어. 그러면 진짜로 인사를 드리고 야 이 형은 진짜 참다. 그래 이제 사실 이거 야 미친 거 아니야? 야 니네 어디를 빠진 거야? 뭔 소리야? 뭔 소리야? 밥이 말자 밥이 찔러갔어. 니네 씨 하나 둘 셋 안녕 안녕 이 망가진 아 그래도 이거 그거 하자 그거 뭐야 포로타임 하나 둘 셋 우 오준이 형 헬로키티야 너네 인사해 손가락 오 야 급해 들리죠 손가락 오 안녕 안녕 동준은 25 이 망가진 것도 봐라 멤버준이 야 가위바위보 진 사람 저거 치우기 저거 태우자 아 여기서 정하자 그러면 가위바위보 진 사람 이거 제가 치우 제가 치우면 괜찮아 제 생일인데 아 그러네 야 이거 얼마 쓸 거잖아. 뭔 소리야? 네 생일 챙긴 거야. 안내 챙긴 거 가위바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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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진짜 지기 싫다. 안내 챙긴 거 가위바위보. 원래 너 거였어. 애초에 너 거였다고. 가만히 가만히 가. 안녕. 동주가 안 치우면 다 이길 거야.